그 사이 홀로 병원을 나선 병규 씨가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드나들며 뭔가를 찾는 눈치인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구리는 이 플라스틱이네.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아놨다가 뭐 어느 정도 쌓이면 보물상에 이제 맡기면 한 만 원, 이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수집하러 다니죠. 그 병원에 지루하게 앉아있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프긴 아픈데. 이런 거 찾아다니면 이제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득템했다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뭐 아픈 것도 모르고, 아픈 통증을 위해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게 뭐, 지금 제가 뭐, 지금도 통증이 좀. 예, 와요, 그래서. 항상 통증이 와요. 오는데, 뭔가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일로. 씌우면, 한 군데만 계속 씌우면, 계속 아파요. 그날 하루는 망칩니다, 완전히.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쓸만한 묵은 데 나오거든요. 이거 돈 되는 게 있네. 아, 요거는 비철이라 그래가지고, 키로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싸요, 이게. 요즘, 희토류가 요즘에 좀 풍기 현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요런 거 고물상에서 가격을 높이 쳐주거든요. 요거 좋네, 오늘. 행제했네. 예. 가끔 혼자 있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 이렇게 고철을 주우러 다닌다는 병규 씨. 통증을 잇는데 이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래 하면 이제 이런 재미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